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봉프록입니다. 여러분들은 캄보디아 사원을 어디까지 답사해 보셨나요? 사원을 방문하여도 여러가지 여건상 자세히 보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둘러보고 다음 사원으로 향하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특정 사원을 볼 때 대략적이지 않은 전체적인 모습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최대한 준비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저에게도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캄보디아 반테이 삼내 사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클립들은 반테이 삼내 사원을 촬영한 사진을 레트로 필름 느낌으로 셔터 촬영한 효과를 주어본 영상입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반테이 삼내 사원 답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테이 삼내 사원은 앙코라트를 만든 수리아바라만 2세가 제위 초기에 만든 사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북쪽 탐문을 출입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쪽 탐문으로 들어와 붉은 라테라이트로 쌓여진 북동쪽 외부 회랑으로 접어듭니다. 북동쪽 외부랑에서 중앙쪽을 바라보니 내부 회랑 넘어 중앙성전이 보여지네요. 동쪽 외부 회랑에서 내부 회랑으로 들어가는 탐문입니다. 지금은 정글이 되어버린 주 출입구인 동쪽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멋진 테라스의 모습과 테라스를 지키는 사자상이 보이네요. 참배길을 바라보고 있는 사자상 아래 계단을 내려와 참배길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동쪽 참배길을 따라 중앙성전으로 향해 봅니다. 참배길의 난간을 이루고 있는 긴 나가상들의 모습이 많이 깨지고 부서져 있네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쪽 탐문으로 들어가 동남쪽 외부 회랑으로 접어듭니다. 동남쪽 외부 회랑의 모습과 내부 회랑 넘어 중앙성전이 보입니다. 남쪽 외부 회랑으로 들어서니 독특한 창문 장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쪽 외부 회랑 중앙 탐문 밖으로 나와 창문 장식을 보니 마치 어제 조각을 마친 것 같은 촘촘한 창살을 볼 수가 있네요. 다시 회랑으로 들어서니 길고양이 한 마리가 노니는 모습이 정겹습니다. 남쪽 내부 회랑 탐문의 모습입니다. 남서쪽 외부 회랑을 돌아
서쪽 외부야랑 탐문 밖으로 나와 서쪽 참붓길로 나아가 봤습니다. 동쪽 참뱃길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네요. 나무다리를 지나 참뱃길을 거슬러 올라가니 구멍가게가 나오네요. 시원한 음료 한 잔을 하면서 어린 꼬마 손님이 아빠를 조르는 모습을 보니 참 귀엽습니다. 목도 축였으니 다시 서쪽 참뱃길을 따라 사원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소떼들이 지나갑니다. 한낮이라 더웠을 텐데 이제 시원하겠네요. 서쪽 외부회랑 탐문으로 들어서니 박공의 아름다운 조각이 장식되어 있네요. 서쪽 내부회랑 탐문의 모습입니다. 북서쪽 방향에서 내부회랑의 모습을 보고 서쪽 내부회랑 탐문으로 들어섰습니다. 중앙성전 주변으로 복원 작업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중앙성전의 북동쪽과 남동쪽 방향에 각각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의 내부 모습입니다. 조각가들의 섬세한 장식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중앙성전에서 내부회랑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제 중앙성전 내부로 들어가 봅니다. 중앙성전 내부에 신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젠 그 잔해들만 남아 있습니다. 중앙성전에서 남쪽 외부회랑 밖으로 나와보니 목동이 소들에게 풀을 뜯어먹게 하고 있네요. 자연과 시간, 그리고 문명 속에서 이어지는 아련한 정을 느끼며 저는 이번 답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